안녕하세요, 장재훈 프로입니다. 네, 오늘은 금방 보셨듯이 우두 잘 치는 법을 할 거예요. 저희 유튜브 채널 중에 프로님 우두 잘 치는 법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댓글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도 우두 잘 치는 법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두 잘 치는 법 저희 몇 탄까지 했죠? 3탄? 네. 그만큼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레슨을 시작해 볼 건데 우두를 잘 못 치시는 분들, 잘 안 맞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일단 우두의 원리를 잘 이해를 못 하셔서 그래요. 뭐냐면 우두는 클럽의 길이가 굉장히 길잖아요. 드라이버 다음으로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과 내 몸의 간격이 많이 멀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이 쓸려 맞게끔 되는 건데 우리는 하나 또 알고 있잖아요. 우드나 드라이버는 공을 쓸어 쳐야 돼.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시다 보니까 안 그래도 멀리 있는 공을 더 쓸어 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왼쪽이 막혀서 올라가는 현상, 또 공을 띄워야 된다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너무 계속 배치게 되는 현상, 뭐 이러한 현상들 때문에 우드가 안 맞는 거예요. 구독 아직도 안 누르셨어요? 또 우드가 되게 안 맞으신 분들을 보면은 드라이버는 조금 맞거든요. 근데 우드가 잘 안 맞아요. 우드가 왜 안 맞냐면 금방 얘기했듯이 뭐 클럽의 길이를 잘 이해를 못해서,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는 이 헤드가 이 공 있는 위치를 툭툭툭 바닥을 떨어뜨린 동작을 할 줄 알아야지 우드가 잘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떨어뜨려 볼게요. 가볍게. 네. 그러면 저는 지금 한 하프 스윙 한다는 느낌으로 했는데 괜찮게 가죠. 이유는 클럽을 잘 떨어뜨린 걸 잘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긴 클럽을 잘 떨어뜨리냐. 일단 첫 번째로 백스윙을 들었죠. 다운스윙을 내려올 때 이 양손이 되게 중요해요. 양손이 왼쪽 허벅지까지 와준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손의 위치가 이렇게 뒤로 오는 동작을 막게 되거든요. 클럽의 길이가 길고 우드니까 클럽을 뒤쪽으로 내려야 돼? 여기까지 좋은데 뒤로 내리면서 대부분 다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왼쪽 어깨가 자연스럽게 자양자된 동작이 생겨야지 우드가 잘 맞거든요. 그러려면은 양손이 왼쪽 허벅지까지 와주게 되면은 클럽 패스가, 궤도가 살짝 앞쪽으로 오게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운블로우가 생기게 되거든요. 이렇게 툭. 네. 여러분들이 한번 손을 뒤쪽으로 한번 내려보세요. 뒤로 내리면 지금 오른쪽이 맞죠, 굉장히. 저희는 손이 앞쪽으로 들어와줘야지 이 긴 클럽을 바닥에 잘 눌러서 잘 칠 수가 있는데 대부분 손이 너무 뒤쪽으로 가요. 올라가요. 그래서 양손을 내 왼쪽 허벅지까지 와준다고 생각을 하면은 클럽을 잘 떨어뜨릴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저도 우두가 안 맞을 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드라이버가 되게 잘 맞고 우두가 안 맞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저도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디보트를 안 내야지 눌러치면 안 돼 라고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올라가는 스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른쪽 어깨를 굉장히 뒤에 두고 너무 내 가슴을 오른쪽에 둔 상태에서 쳤거든요. 패스가 너무 인 아웃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두가 안 맞는 시절이 있었는데 저는 이거를 좀 쉽게 극복한 게 오른쪽 어깨로 공 있는 부분을 친다. 오른쪽 어깨로 공을 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다운블로우가 되면서 이렇게 블락되는, 막히는 현상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왼쪽 어깨를 잘 열어줘야 돼요. 그러면 백스윙을 들었다가 오른쪽 어깨로 공을 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왼쪽이 많이 열려 있죠, 벌써. 그래서 오른쪽 어깨로 공을 친다 라고 생각을 하면 공이 자연스럽게 디보트가 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연스럽게 공이 센터에 맞으면서 다운블로우가 생기면서 우두가 쉽게 잘 맞을 수 있을 거예요.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부분 키포인트가 뭐냐면 스윙의 패스를 너무 뒤쪽으로 내리시면 안 돼요. Nope. 우두는 바닥에 있는 공을 쳐야 되기 때문에 클럽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뒤쪽으로 누워집니다. 네, 자연스럽게 쓰러치게 돼요. 그 쓰러치게 되는 걸 공을 더 띄우려고 너무 노력을 하시게 되면은 오히려 더 탑핑이 맞고 뭐 뒷땅이 맞고 안 좋은 결과를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스윙 궤도를 자연스러운 다운블로를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손을 왼쪽 허벅지까지 와준다. 또 오른쪽 어깨를 자연스럽게 낮춰준다. 이 두 가지 연습 방법 해보시면 우드를 굉장히 잘 칠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레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